이게 항상 부동산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상향하는 그쵸. 그리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지금은 시그널도 있죠. 어떤 게 있나요? 첫 번째 네. 이제 세 가지로 보는데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현재 두리옵션 부동산 중개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박노성 대표입니다. 네, 제가 이제 부동산 경매를 업으로 시작한 건 2008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 많이 하다 보니까 낙찰도 많이 받아봤고 경험도 좀 있어서 실제 낙찰 받은 건 한 150건 정도 되고요. 그 건을 통해서 또 네.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도 많이 있고 또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네. 오늘 한번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작가님은 이제 그 150건을 그냥 이제 말로만 150건 했다가 아니라 다 이제 블로그에도 기록을 해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보면은 네가 정말 말로만 그렇죠. 받은 게 아니라 실제로 네. 받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거기에서 이제 사건 번호를 하나씩 다 제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사실이다라고 네. 궁금하신 분들은 네.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제 작가님 그 이제 경매 처음 이제 누구나 다 처음을 있잖아요. 2008년에 직장을 그만두고 경매를 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네. 때를 보면 네. 모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런데 이제 월급은 잘 나오고 네. 뭐 그리 부족하진 않아요. 아니 네. 또 어떻게 보면 쓰기 나름인데 그쵸. 빠듯하죠. 생활하다 보면 저축하기가 참 네. 어렵거나 조금 저축하는데 언젠가는 이제 저도 월세로 살다 보니까 네. 집을 전세도 아니고 네. 이래서 언제 전세 가고 언제 서울에서 집 하나 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마음에 걱정이 네. 됐고 네. 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경매를 이제 틈틈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회사를 다니면서 짬을 내서 낙찰을 좀 받아보고 시간이 안 되니까 공매 쪽으로 법원 가기가 어려우니까 네네네. 그렇게 해서 좀 했어요. 그래서 실패를 해도 젊어서 하는 게 곧 일어설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2008년도에 그만두고 제가 이제 좀 전문 분야인 부동산을 해야 되겠다 해서 경매 전문 부동산으로 개업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2008년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이제 월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이 정점이 네. 이자 아니면 이제 그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네. 경제가 좀 어려워지던 어떤 시기에 네. 시작을 했었던 건가요? 그때 막 금융위기 터지고 그래서 그렇게 경기는 좋지 않았어요. 앞으로 계속 뭐 부동산 가격이 더 폭락한다 이런 네. 이제 여론도 많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들이 많이 이제 빠지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는데 실제 경매 시장에서도 좀 영향은 있었습니다. 입찰하러 가면 이제 네. 많은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었고 한 두 번 네. 유찰되는 것들 많았는데 근데 그 당시 낙찰 되는 것들 보면 또 네. 그렇게 싸게 낙찰이 되진 않았어요. 한 뭐 7-80%? 네, 네. 지금 시장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우선 전문가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 일시적 반등으로 더 떨어질 거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 뭐 이게 분위기가 좀 잘 살면은 이렇게 이제 바닥을 좀 기다가 다시 오를 수 있다라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작가님께서 이제 2008년부터 이제 첫 경매를 하셨으면은 벌써 이게 15년인가요? 15년의 경우 그리고 150건이라는 어마어마한 투자 이력이 있으신 거잖아요.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도 보면 네. 이제 그때하고 상황이 좀 다르지 않게 많이 좀 경기가 좋지 않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부터 금리가 많이 인상되고 또 이제 그 부동산 물건들이 많이 쏟아지는데 네, 네. 아, 지금 크게 이제 두 가지죠. 하락론자와 상승론자. 앞으로도 계속 이게 잠깐 이제 규제를 풀어주면서 올라갔다가 네, 네, 네. 계속 떨어질 거다. 네. 아니면 이것이 바닥을 다지면서 오를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네, 네. 제 생각은 그래요. 많은 제가 이론을 아는 건 아니지만 네, 네. 실무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네, 네. 이게 항상 부동산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상향을 그쵸. 그리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면은 지금은 내리막 시장입니다. 내리막 시장? 내리막 시장이고 또 주변 여건이 네. 제일 중요한 건 부동산에서는 금리거든요. 뭐 미국 금리하고 기준금리 이런 것들이 내려가지 않는 한 정말 이게 그 매수세가 돌아서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하락으로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러면 혹시 그냥 경험칙적으로 뭐 통계나 숫자 이런 거 말고 네. 아 이런 신호들 뭐 뉴스 기사에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온다든지 뭐 혹은 뭐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좀 달라지면은 그때가 좀 바닥을 치고 좀 올라가더라 이런 뭐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시그널이 있죠. 어떤 게 있나요? 첫 번째는 네. 이제 세 가지로 보는데 규제 완화. 규제 완화. 네, 정부가 네. 규제를 풀어줍니다. 항상. 이제 규제가 풀어주면서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그 전세 가격이 네. 상승을 해요. 오.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도 밀어 올려요. 그리고 또 네. 하나 네. 금리 인하. 금리 인하. 네, 세 가지. 보통 지금까지 보면 그 세 네. 가지가 맞았을 때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일단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규제 완화가 조금 이루어진 거고 네, 그렇죠. 아직 전세가 상승은 안 네. 보이는 것 같죠? 그렇죠. 전세가 예. 좀 많이 좀 내려갔잖아요. 근데 보면 지금 네.
그 일부 지역에서는 급매물들이 좀 소진되고 전세 가격들도 좀 빠지면서 네네네. 전세 가격이 좀 약간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이제 말씀해 주신 그 세 가지 신호가 조금 보인다 하면은 슬슬 이제 매수를 해도 괜찮다. 그렇죠. 그게 완전히 왔다라고 하면 좀 늦을 수 있으니까 네네. 살살 이제 좀 어느 정도 정점이 왔다 바닥을 보인다라고 할 때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작가님께서 경매 물건을 매수하고 투자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공부를 해야 한다고 네. 정리해 주셨어요. 이 네 가지 공부는 어떤 건가요? 제 책에서 보면 이제 그 네. 부동산 경매는 이제 그 네 가지 공부, 부동산 경매는 싸가지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 첫 번째는 네. 그 절차 분석, 그다음에 두 번째는 권리 분석, 세 번째는 물건 분석, 네 번째는 사후 처리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이제 절차 분석은 네. 경매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이 네. 경매 절차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경매 진행 절차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거에 네.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네. 그것들을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걸 깊이 있게 할 공부할 사람들은 누구냐면 법원 관계자. 법원 관계자들이 네. 이제 공부하시는 거고 그래서 어떤 분들 심지어 뭐 민사 집행 실무 이런 책을 가지고 보시는데 그거 우리 매수에 전혀 도움 안 됩니다. 그거 시간 낭비예요. 뭐 아시면 좋지만 그거는 법원 공무원들이 보시는 거고 우리가 볼 매수인이 볼 필요한 부분만 보시면 돼요. 네네. 그리고 권리 분석. 권리 분석은 네. 우리 해당 물건을 매입할 때 어떤 권리 하자가 있는지 사전에 발견해서 네.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게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네네. 등기부등본에 대한 뭐 구조, 거기에 대한 권리들 그런 것도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등기부등본만 봐서는 안 되니까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들 네네. 이런 권리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임대차.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 뭐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권리 분석을 공부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물건 분석. 세 번째가 물건 분석인데 네. 물건 분석은 이 물건이 좋은 물건인가요? 라고 이제 했을 때 물건의 가치를 이제 판단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시세를 잘 아는 거. 우리가 부동산을 볼 때 시세를 알면요. 네. 거의 한 50%는 먹고 가요. 시세를 알고 앞으로 이 물건이 가치가 좀 올라갈 물건이다. 이런 거 물건을 볼 줄 아는 안목. 네. 이것이 이제 물건 분석이다라고 할 것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사후 처리. 경매에 있어서는 또 하나 이제 다른 게 낙찰 받고 나서 네. 명도라는 과정이 있죠. 네. 그래서 명도. 그리고 명도를 다 끝나면 이제 사실 경매가 다 끝났는데 실은 그게 끝이 아니죠. 뭐가 더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경매는 네. 하는 이유가 네. 왜 경매를 합니까? 돈 벌려고. 그렇죠. 네. 근데 낙찰 받아서 명도 다 끝났어요. 그 돈이 된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이걸 예, 예. 수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미리 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수익 실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네네네. 대부분이 이제 임대 놓고 매매할 거 아니겠습니까? 임대 수익을 얻을 거다. 네네. 또 매각해서 매각 차익을 볼 거다. 네. 그럼 이걸 내가 놨을 때 임대를 놓을 수 있을까? 기간은 얼마고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 그다음에 매매를 차익을 하려면 기간은 얼마 정도 소요서 매각은 얼마 정도 될까? 네. 이걸 미리 구상을 해야 되고요. 이 출구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사후 처리 네. 네 가지 공부를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가만 보면 네. 이 모든 경매 공부가요 이 네 가지 안에 다 있어요. 모든 책도 시내 네. 강의들도 이 안에서 다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 수익 실현까지 말씀하시는 거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명도가 네.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낙찰 받고 끝나신 분들이 그게 애먹는 게 네. 정말 이거 시세 얼마 되는 거를 네. 너 정말 싸게 받았어. 그럼 막 예를 들어서 시세 1억짜리를 네. 7천만 원 낙찰 받았어. 그럼 네. 3천만 원 벌었네. 네. 벌은 게 아니죠. 환가해야지. 그렇죠. 팔아야지. 네. 그 이제 네 가지 공부 중에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권리 분석을 가장 어려워하는 것 같고 초보자들, 경매 초보자들은 사후 처리, 명도를 특히 이제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 작가님께 생각하시기에는 이 네 가지 공부 중에서 진짜 어려운 건 어떤 공부인가요? 진짜 어려운 건요. 네. 작가님이 말씀하셨지만 네. 권리 분석, 네. 명도 네. 이 부분이 아니고요. 네. 물건 분석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것 같은데요. 네네. 그것이 부동산을 가장 잘하는 게 됩니다. 물건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 권리 분석은 사실 이 수학 같아서 딱 네네. 기본적인 거 알면 웬만한 거 다 해요. 네네. 하고 또 깊이 있는 거 특수 물건은 본인 이제 또 따로 이제 마음만 의지만 있으면 네. 공부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명도도 요령이 있어요. 네. 내가 이제 뭐 합의해서 내보내면 되는데 안 되면 네. 법의 보호를 받으니까 우리 강력한 네. 군대도 동원할 수 있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가가. 네. 그 백을
책임감 있고 하면 되기 때문에 네. 큰 걱정이 아닌데 네. 아무리 권리 분석을 잘하고 낙찰을 받아서 잘 내보내도 그 물건의 가치를 잘못 봐서 잘못 샀으면 그 물건은 평생 내 것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한 손해가 없어요. 물건을 잘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에 대한 시세를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경제, 경기, 타이밍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 발품도 많이 팔아야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 이제 보통 이제 권리 분석하면은 좀 어렵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특수 물건을 많이 특수 경매를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작가님은 이제 특수 경매에 대한 생각이 궁금한 게 제가 인터뷰 몇 번 해보면은 특수 경매를 몰라도 돈 버는데 전혀 지장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그쪽으로 굉장히 그쪽 분야 파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특수 경매가 정말 큰 돈이 된다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작가님은 실제 뭐 그 150건 중에서 뭐 특수 경매로 받은 게 특수 물건 같은 게 얼마나 되고 평상시 특수 물건 특수 경매 갖고 계신 생각이 어떠신지 경매를 하고 온 사람들은 제가 결과를 보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물건을 투자해서 돈을 번 사람 그다음에 특수 물건을 투자해서 돈을 번 사람 보면 특수 물건은 왜 좀 어려우니까 좀 왜 이제 좀 덜하니까 경쟁률이 떨어져서 좀 내가 좀 낙찰받기는 유리하지만 실제로 특수 물건을 잘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거하고 전혀 반대고요. 오히려 일반적인 물건을 권리 분석이 단순하고 쉬운 물건들을 해서 돈 번 사례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수 물건을 하면 좋은 것은 일단은 내가 일반적인 물건들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게 아파트잖아요. 네, 그렇죠. 아파트는 뭐 역세권, 뭐 소형들 뭐 그런 거 다들 좋아하니까 한번 오면 기본 30명, 좀 많으면 한 50명 이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최저가 보고 갔는데 낙찰 받는 거는 거의 시세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 경매가 일반 매매보다 뭐 별 차이가 없어서 재미가 없다. 좀 더 싸게 사야지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는 것들이 이제 특수 물건이죠. 특수 물건들은 아무래도 꼬이고 권리 분석이 어려우니까 입찰자가 제한이 되고 그러면 소수의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게 되니까 저가에 받을 수 있고 다만 남은 거는 그 썩은 하자를 치유해야 되니까 하자하는 부분은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 특수 물건 경험상 보면 그 정해져 있어요. 특히 뭐 특수 물건이라 그러면은 유치권, 뭐 국정지상권, 뭐 지분경매, 뭐 가장임차인, 가등기, 가처분 이런 것들인데 제 책에도 그런 거 이런 정도만 알면 특수 물건 다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실제로 특수 물건에서 돈을 번 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사례로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분경매가 재밌어요. 지분경매가 이제 지분경매는 뭐냐면 아시겠지만은 보통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잖아요.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한 것 중에서 한 사람만이 이제 그 경매당에서 나오는데 그 한 사람 것만 낙찰 받아서 내가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도 싸게 가져오는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전한 물건 한 반값에 산다. 반값에 사서 시세대로 판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차익을 보는 물건. 그 이제 그 명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뭐 일부 책들 보면은 이제 딱 명도를 하러 갔는데 이제 사지를 해면 할머니가 누워 있다. 그래서 혹은 뭐 조폭이 막 있다. 뭐 이런 뭐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정말 무서워서 못하겠다 명도 이런 건들이 소개되잖아요. 근데 이런 건들이 정말 그 경매를 하면서 150건 하면서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들인지 아니면 진짜 극히 희소한 케이스들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사례들은 희소해요.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근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조폭을 만나봤고요. 정말 노인 있죠. 움직이지 못한 분 그분도 이제 만나봤고 또 소년 가장이들 있죠. 한 번씩은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낙찰 받고 않고요. 입찰하기 전에 좀 물건이 좀 이상하다, 약간 찜찜하다 하는 거는 사전에 사는 사람들을 점검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 명도의 저항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그 뭐 법으로 하면 되지만 법이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내보내는 거 그거 어떻게 내가 할 것이냐? 내 수익을 위해서 그러면 차라리 그만두고 다른 물건을 하자. 뭐 그렇게 미리 알아보고 진행을 합니다. 작가님은 그렇게 미리 알면은 그냥 안 하나요? 아니면 뭐 그래도 하시는 편인가요? 좀 그런 물건들은 안 해요. 다른 물건으로는 뭐 얼마든지 돈 벌 거 있는데 괜히 좀 마음이 그 해고 나서
찜찜하죠. 이제 작가님 책에서 그냥 특이했던 거는 이제 보통 경매 책을 딱 보면은 야, 경매가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야. 경매로 부동산 투자해야 돼.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작가님께서는 경매 말고도 공매, 매매, 분양도 함께 투자해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경매가 싸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뭐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싸게 살 수 있는 네. 도구 중에 하나인데 많이들 하시지만 실제로 제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중개법인을 하고 약간 매매나 이런 것들을 네. 봤을 때 사실 경매 시장에서 이렇게 상승장이나 이렇게 볼 때 추격해서 낙찰 받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런 물건들이 시세하고 비슷하게 낙찰이 됩니다. 그럼 오히려 어떤 물건 매매로 나온 금매 같은 경우에는 네, 네. 그 낙찰가보다 더 싼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도 같이 봐라. 그리고 또 매매 물건과 일반 경매 물건이 상승장으로 네. 쭉 올라갈 때 네. 계속 올라가니까 물건들이 잘 안 나와요. 네, 네. 왜 그러냐면 경매 나오는 건 왜 안 나오냐면 돈을 못 갚으니까 경매 나오잖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다 팔아서 처리해서 빚을 갚아버리거든. 그렇죠. 정말 빚이 너무 많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문재인 정부 때 네. 아파트 경매 정말 안 나왔어요. 맞아요, 나와도 맞아요. 중간에 취소돼. 이거 해야지 하면 네. 변경됐어요. 그리고 좀 이따 취소돼요. 제가 뭐 그런 작업도 했지만은 왜 대출 많이 해주고 다 그러니까 그 물건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금매 나온 거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게 공매. 경매를 할 줄 알면 매매, 네. 금매 다 할 줄 압니다. 근데 매매하시는 분이 경매 못 해요. 그걸 같이 보는 거죠. 수익을. 그럼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변경돼서 이제 취하되는 네. 경우에 네. 그것도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 물건들은 어떻게 이제 뭐 이미 시장 나왔잖아요. 경매 시장에. 그럼 그 뒤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그게 변경돼서 취하되는 건가요? 이제 경매가 매각기일이 잡히고 딱 뜨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매각기일이 잡히고 감정가 얼마 대비해서 딱 네. 뜹니다. 네. 일반인들은 그걸 보고 신권 네. 한번 유찰되면 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그쵸. 제가 같은 경우는 그 매각기일 나오기 전 네. 이전 물건을 봐요. 그걸 이제 예정 물건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경매 법원에서 딱 경매 신청을 하고 네. 개시 결정 나고 네. 그때부터 이제 공고가 나오는데 그런 물건들을 이제 보죠. 보고 나서 아, 이 물건 봤을 때 총 등기부등본 보면 나오거든요. 총 채권액이 얼마다. 그러면 현재 시세가 얼마다. 네. 그럼 시세 대비해서 채권액이 적다. 그럼 이거는 매매로 가능한 거예요. 누구한테 어떻게 연락을 해요? 이거? 소유자한테 연락을 하는데 네네. 소유자는 그 대부분이 그 등기부등본 보면 현재 그 살고 있거나 네. 그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주소지가 있어요. 그쵸. 주소지를 통해서 네.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요. 제가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뭐 등기우편이 아니고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되고요. 네네. 아니면 직접 찾아가기도 하죠. 이 물건 꼭 해야 되겠다는 네. 찾아가서 네. 이 물건에 대해서 경매 네. 진행 중인데 네. 경매를 넘기는 것보다는 네. 이거를 좀 더 매매를 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네네. 이렇게 의사 타진을 합니다. 네네. 그렇게 작업을 해서 취하를 하죠. 그러면 이제 네. 경매로 가면 것보다는 네. 아무래도 좀 매매를 하는 게 조금 더 받으니까 네네. 협상이 되죠. 아니면 나 안 팔겠다라고 하면 네. 그냥 뭐 대출 받으시는 네. 분 있잖아요. 네네. 뭐 대출해서 이제 취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이제 감정가와 매매가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이게 감정가는 사실 네. 이제 시세하고 비슷한데 네.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 시세 기준으로 소유자와 이제 그 가격을 형정을 하죠. 아, 네. 작가님께서 이제 경매 투자를 진짜 150건이 넘게 사실 입증이 가능한 것만 150건이고 사실은 뭐 안 쓴 것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거 상관없이 진짜 정말 많은 건수를 하셨는데 경매 투자를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좀 느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뭐 낙찰을 받는 건 네. 일단 안 받아보신 분들은 많이 궁금해하고 해보고 싶은데 네. 또 사실 저보다 많이 낙찰 받은 분도 계세요. 경험상 보면 많은 낙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정말 제대로 똘똘한 물건 한 건 낙찰 잘 받아서 오래 보유하는 것이 정말 수익을 내는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 물건들을 샀다 팔았다 조금씩 했는데 네. 그 물건을 차라리 하나만 갖고 있었으면 네. 열 건 안 해도 되는 걸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시면 지금도 서울 네. 아파트 보시면 20억의 경매 낙찰 받아서 네. 40억 된 것들도 있고 그쵸. 네. 뭐 50억짜리 빌딩 낙찰 받아서 100억 된 것도 있잖아요. 예. 그거 바로 팔지 않고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쵸. 웬만한 부동산들은 잘못 사지 않는 한 항상 오르게 돼 있어요. 경매를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보더라도요 네네. 이제 한 건의 실수를 잘못하면 그동안 이런 걸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동안 버는 것들을 그래서 예를 들면 입찰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있죠. 네네. 뭐 왜 날리냐 뭐 여기에 대해서 공을
더 썼다든지 네. 그때 아니면 내가 이제 나중에 아는 거죠.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네. 돈을 더 인수해야 되겠다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모르고 낙찰 잔금까지 다 쳤는데 추가로 보증금을 또 한 몇 억씩 뭐 유치권자에 대한 그런 네. 것도 휘말려서 그 추가 비용을 많이 낸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네. 공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기초 공부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지만 제 책에 이런 기초 공부에 대해서 네. 잘해놨으니까 이거를 좀 열심히 공부하시면 네. 기초가 튼튼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작가님이 좀 네. 이제 실제로 이제 투자했던 사례들 조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일단은 그 지분 경매부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분 경매라는 것은 쉽게 하면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이제 요즘 부부 공동명의 많이 하니까 네. 아파트를 딱 사서 부부 공동명의 하면은 그 아파트 2분의 1이 나한테 있고 2분의 1 아내한테 있고 그렇게 지분이 나눠져 있는 걸 얘기하는 네.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지분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물건들이 주로 나오고 뭐 받았을 때 어떤 메리트가 있고 뭐 어떤 투자 사례가 있는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공동명의로 이제 많이 하시는 거는 부부관계. 부부관계에서 이제 주로들 주택 많이 하시고 네네. 그래서 아파트. 그렇죠. 또 하나 이제 공동명의가 되는 것들이 네. 상속. 네. 사람이 죽으면 이제 살 수 있는 상속되니까 네. 상속 받아서 그 사람들 중에 꼭 한 사람이 사고를 칩니다. 배우자 중에서 부부 중에 있으면 네. 남자가 사고 칠까요? 여자가 사고 칠까요? 남자가 사고 치지 않나요? 네. 대부분 나온 거 보면 남자들이에요. 네. 지분이. 네. 아 딸아들이 있는데 네, 보통 아들 집을 네, 나온다. 네. 그리고 상속 받으면 한 다섯 명씩 막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다섯 명 지분 나온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아주 그 똑똑하고 잘 나간 사람이면서 어떤 사람은 참 사고 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나와요. 그러면 그런 지분 경매는 네. 일단 나오면 지분 공유자들이죠. 네. 공유자들에게 일단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네. 내가 이제 낙찰을 그 지분에서 받더라도 네. 나머지 지분권자가 그 낙찰 받은 금액으로 내가 네. 우선 매수하겠다. 네. 공유자 우선 매수권인데 네. 그랬을 때는 내가 낙찰 받더라도 네. 이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내가 쓴 가격에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는 이제 뭐 탁 쫓던 게 지분 쳐다본다 이런 네. 표현을 하는데 네. 열심히 분석해서 네. 낙찰 받았는데 공유자가 우선 매수해서 가져가면 허망하죠. 근데 그런 거 생각해서 사람들이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열심히 했는데 헛수고 하니까. 네. 네. 그런데 실제로 안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네. 종중이나 이런 그 상속받은 거 있죠. 네. 그냥 상속받은 가족들은 빨리 떨어치고 싶어요. 그냥 무관심하는 경우가 많고 또 배우자 같은 경우에도 네, 네. 사이가 안 좋아서 그냥 될 대로 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낙찰을 받는데 네. 낙찰을 받으면 보통 일반적인 물건보다 싸게 받죠. 그렇죠. 일단 소유권도 일단, 뭐 그쵸. N분의 1인 거고 네. 만약에 시세가 아파트가 3억짜리가 네, 네. 2분의 1로 나오면 1억 5천에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겠죠. 그럼 1억 5천에 보면 가끔 물어보세요. 왜 아파트가 왜 이렇게 쌉니까? 네. 이거 반쪼가리만 나온 거예요. 네. 반쪼가리 갖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낙찰 받아도 그쵸. 반을 사는 게 아니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쵸, 그쵸. 나머지 소유자와 합의를 해야 돼요. 네, 네. 그러면 아니다 안 할래요. 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사람들도 이제 거의 다 그런 것 때문에 회피를 하고 또 이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이제 고민해서 공부하는 게 이제 지분 경매 공부인데 네, 네. 2분의 1을 경매를 해서 낙찰을 받았다. 그럼 과정이 네. 이제 2분의 1을 이제 예를 들어서 반값에 받았다. 네. 지분이 시세가 3억인데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 나왔다. 네네. 그럼 1억 5천이죠. 네, 그렇죠. 1억 5천에 반값에 받았다. 네. 7,500에 받았다. 네. 뭐 실제로 요즘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뭐 그 이상 받지만 이론상 쉽게 7,000억에 받았다. 네. 그래서 7,000억에 받고 나서 내가 이제 나머지 지분권자하고 네. 이제 또 협의를 해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아파트 내가 2분의 1 받은 소유자인데 네네. 이거 우리 같이 뭐 나눠서 쓰자. 나는 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 거를 당신이 좀 사라. 네. 네. 응? 얼마에 팔 건데 네. 이게 시세가 1억 5천이니까 네. 내 2분의 1이 그냥 1억에 줄게. 그럼 내가 1억에 팔아도 2,500원 벌잖아요. 그렇죠. 그럼 협의가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네 걸 나한테 팔아라. 네. 얼마에 팔 건데 네. 내가 받은 가격에 팔아라. 이런 도둑놈아. 안다.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래? 그럼 우리 뭐 천성 안 되겠네. 소송 해야 되겠네. 네. 그게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공유물 분할 소송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판사님, 내가 2분의 1 공유자인데 네. 이 물건을 쪼개 주십시오. 반반. 네. 그래서 판사가 이걸 딱 보고 나서 칼질해서 쪼갤 수 없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매각해서 돈으로 똑같이 나눠가져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공유물 분할 경매가 되는데요. 네. 그 판결을 가지고 네. 경매를 시켜요. 경매를 시켜요. 그럼 경매를 시키면 네. 온전한 물건이 경매로 나오죠. 네.
그러면 이제 매각이 되게 되면 아까 말드린 3억에 네. 3억에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한 뭐 2억 8천에 낙찰 받았다. 네, 네. 그럼 나눴을 때는 1억 4천씩 그쵸, 되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그게 이제 7,500 주고 샀으니까 거의 두 배를 벌 수 있다. 네. 이론상. 네. 그럼 뭐 재비용 같은 거는 뭐 따지면 네, 되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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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공유물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억 8천 낙찰 됐어요. 네. 이걸 내가 먼저 받을 수는 없나요? 그래서 네. 그 방법이 지금 여기에서 2분의 1 소유권은 나한테 있지만 네. 여기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2분의 1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 2분의 1까지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부당이득이다라고 해요. 나의 물건에 대한 사용을 그쵸, 그쵸. 그쪽이 하고 있다. 그래서 네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합니다. 지료를 청구하는 거죠. 내 지료 사용료를 그쵸, 그쵸. 청구를 하면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용료가 나오고 네네. 거기에서 이제 그 판결문 갖고 네. 얘 2분의 1 지분에 대해다가 경매를 또 붙일 수가 있고요. 네. 그 청구를 합니다. 2분의 1 지분, 2분의 1 네. 지분만, 2분의 1 지분만 경매를 붙이면 네. 경매가 또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누가 낙찰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하죠. 네. 2분의 1 지분은 또 똑같은 지분이니까 네, 그 또 네. 떨어지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누가 받아도 누가 받더라도 제가 네. 우선 매수할 수가 2분의 1까지.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2분의 1 가지고 경매를 붙여서 계속 유찰 될 때 제가 싸게 받는데 네. 저는 이제 전체 물건을 경매시킨 게 아니고 네. 이 2분의 1만 받고 네. 2분의 1을 네. 부당이득을 해서 네. 반환 청구해서 경매를 붙여서 네. 그걸 제가 받은 거죠. 그래서 훨씬 싸게 네. 이제 받은 사례입니다. 그 2분의 1 두 번 받으신 건가요? 그렇죠. 오. 2분의 1보다 더 싸게 받았죠. 네. 아, 근데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네. 뭐 아파트를 샀는데 그 3억짜리 네. 아파트를만 네. 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뭐 월세가 1,100이에요. 그러면은 너 2분의 1이니까 나 월세 50 나눠줘. 네. 이건데 너 안 줘?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당이득 그걸 네. 그렇죠. 한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근데 부당이득에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 안 준다고 해서 그 물건을 또 경매로 넘길 수가 있는 건가요? 왜냐면 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아, 돈을 아예 안 주는 거군요, 일종의. 판결문을 받은 거니까 아예 이게 채권을 갖고 있는 거니까 네네.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네네. 권원이 있는 거죠. 집행권은 아. 있는 거고. 이 사람 재산이 네. 뭐 다른 걸로도 할 수 있지만 그쵸, 그쵸. 이 사람 재산 소유로 되어 있는 건 2분의 1 부동산이니까 네. 여기에 네. 대해서 이제 경매를 붙이는 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못 받은 그 50만 원 2분의 그쵸. 1 그 소유권 팔아서 다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네요. 그렇죠. 그 이제 고유물 우선 매수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자식이 10명이에요. 10명이 전부 다 각각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다 자격이 됩니다. 다 자격이 되는 거예요? 네. 뭐 이게 뭐 많이 쪼개질수록 어쨌거나 우선 매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그럼? 꼭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다가 그렇게 되는 정도면 미리 네. 예방해서 네네. 갚아주고 나오지 않겠어야 되는데 네네. 서로 간에 이렇게 네. 무관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매수하는 가능성들이 적다고 봐요. 오히려 많이 쪼개질수록 네네. 근데 네. 그런 물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공유자가 많을수록 하시면 네.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합의를 하거나 아 내가 받고 나서 네, 합의가 안 됐을 때 이거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야 되는데 네. 소송할 때도요 제가 한 5명 이상인 걸 하지 말라 그래요. 아 5명마다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네네. 그거 소장 되면서 네. 상대방한테 이게 다 보내야 되는데 네. 송달료도 무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송달 안 되면 자시 송달해라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외국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공시 송달해야 되고 돈 몇 푼 벌겠다고 네. 그거 많은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경험상 5명 이상 하지 마라. 5명이 넘어가면 하지 마라. 아... 네. 그럼 이제 아까 그 이제 2분의 1 지분을 먼저 손에 얻은 다음에 상대방의 2분의 1 그 이제 경매를 넘기는 거죠? 그 실제 투자한 사례 있으신가요, 그렇게? 아, 예, 그렇습니다. 어떤 투자를 거냈냐? 제가 이제 저는 네.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작은 물건을 했어요. 네, 네. 소액으로 하는 것들이 지분 구매가 좋거든요. 네, 네. 근데 승리는 하는데 100% 네. 이기는데 결국은 돈이 별로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돈이 좀 되는 물건, 돈이 된다고 봤을 때 제 판단은 한 최소 5천 이상, 네. 뭐 기준은 한 1억, 1억 정도 되는 수입으로 네, 네. 나는 걸로 좀 하자. 네. 쉽게 뭐 속칭 억띠기 네, 이런 표현을 네, 하죠.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 사례인데요. 그래서 이 물건은 상가주택을 이제 경매로 지분 경매로 낙찰 받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상대방 지분을 네. 또 부당이득 소송해서 경매로 붙여서 네. 그걸 제가 또 우선 매수해서 네. 또 가져온 사례고 네. 실제로 차익은 네. 실제로 들어간
금액은 네. 총 재비용 다 해서 네. 총 매입 금액이 한 2억 정도 들어갔고 그걸 3억 5천에 팔아서 네. 1억 5천 순수익을 이제 본 거죠. 2억 내 돈이 다 들어간 건가요? 아, 대출 받고 네. 또 거기서 이제 했기 때문에. 네. 그 이제 두 번째 이제 투자했던 사례가 이제 부동산 침체기에 이제 아파트 투자 사례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때는 이제 뭐 몇 년도였고 그 당시 시장 분위기 어땠고 왜 그 아파트를 투자하셨는지 말씀을 좋을 것 같아요. 침체기에는요 사람들이 잘 안 해요. 네. 사람들이 왜 안 하냐면 네. 지금 더 떨어지는 그렇죠.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굳이 오늘 살 필요가 없죠. 예, 더 떨어질 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네.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쭉 그 부동산들을 많이 시세를 보고 이렇게 그 하다 보니까 네. 이거 여기면 지금 사도 더 떨어져도 큰 손해는 없겠다. 뭐 경제 지식이 뭐 이렇게 풍부하고 뭐 네.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봤을 때 부동산 하는 사람으로서 네. 이런 게 침체기 때는 오히려 기회다. 쌀 때 사는 게 기회다. 원래 부동산 경매는 싸게 사는데 네. 일반 매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게 경매고 네네. 그러면 매매보다 침체기 때 더 경매를 싸게 산 놓으면 분명히 부동산은 하향 찍고 또 올라가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생각으로 사는 거죠. 그때가 네. 사실 2010년부터 2013년도 네네. 요 사이에 경기가 안 좋았어요. 네. 그때 기사를 보더라도 네. 부동산들이 많이 이제 폭락하고 전세가 깡통 전세 막 이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 두 번 유찰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분위기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두 번 유찰되더라도 또 낙찰되는 거 보면 전의 가격 비슷하게 낙찰됩니다. 그럴 바에야 네. 한 번 유찰됐을 때 네. 최저가보다 조금 더 써서 낙찰받는 게 그쵸. 경쟁도 없이 그쵸. 얼마나 좋은가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받은 것들이 네. 한 번 유찰됐을 때 네. 이제 최저가 조금 더 써서 단독으로 무슨 사람들은 그래요. 저 무슨 단독으로 받아.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저만은 알고 있죠. 웃고 있죠. 그 이제 보통 이제 그 당시의 분위기가 네. 보통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 유찰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데 작가님께서는 두 번 유찰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도 너무 높아져서 오히려 네. 그 가격 높게 되더라. 네.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한 번 유찰됐을 때 최저가에 들어가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감정이 네. 시세하고 비슷한 게 있고 또 감정이 또 시세보다 낮은 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부동산 침체기에 투자해서는 이제 뭐 대략 얼마 정도를 좀 버신 건가요? 그래서 이제 시세 차익을 네. 보면 이제 현재 시세 차익을 보는 거죠. 시세가 이제 뭐 한 9억으로 봤을 때 네네. 그 당시에 봤을 때 이제 여기 적용이 났지만은 네. 한 5억. 아직도 갖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요거는 저기 그 매각을 했고요. 아 예, 현 시세라서 해서죠. 예, 예, 예. 네. 여기도 이제 네. 그 현 시세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부동산은 네.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는 물론 좋은데 여러 번 하는 거 말고 네. 하나를 그냥 오래 갖고 있는데 그쵸. 돈을 벌더라. 네, 그렇죠. 이거를 깨달았어요. 네. 여러 번 해서 아니 네, 손바뀐만 잠깐 해가지고 돈을 네. 오래 갖고 있었으면 네. 훨씬 좋았을 텐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제 가장 단기로 갖고 있었던 거는 어느 정도 갖고 있다 하셨고 네. 가장 장기는 얼마나 계셨나요? 가장 단기는 이제 제가 3개월 만에 네. 3개월 받았는데 네. 그거는 그때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때 이제 그 문재인 때 문재인 정부 때 네, 막 상승기였군요. 네, 그때 네. 그때는 제가 이제 공매를 받았습니다. 네, 네. 공매를 받아서 네. 이분 사신 분한테 보면 배 아플 텐데 네. 공매 받은 그리고 지금 8천에 받아서 1억 5천에 팔았거든요. 네, 네. 바로 3개월 만에 네, 와. 다 치고 그때는 분위기가 사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싸게 받았고 또 운이 좋았고 운대가 따랐고 3개월 오래 갖고 있는 거는 수익형을 오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세 네. 같은 나오는 네. 부동산들. 차익은 저는 이제 성격이 네. 급해서 좀 오르면 막 팔아버려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내가 이제 나중에 깨달았지만 그러면 좋은 거 아니다. 부동산은 제대로 샀으면 네. 오래 갖고 있는 게 좋은 거다. 그리고 오래 갖고 있는 거 월세가 나오니까 네. 월세 나오는 거는 좀 오래 갖고 있습니다. 그 이제 세 번째 사례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세 번째는 이제 40명 이상의 임차인이 있는 거죠? 이 빌딩 사례 유치권도 있었나요 이게? 유치권도 있었고요. 야, 근데 이런 건 보통 이제 아무리 전문가여도 좀 무서워서 못 들어가지 않나요? 너무 사람이 많기도 하고 유치권까지 네. 걸려 있으면.
근데 네. 이미 뭐 유치권을 네. 좀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아,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성립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네,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네. 성립 안 되는 것들이 한 80~90% 됩니다. 봤을 때 네. 유치권이 안 되겠다 판단했고 네, 네. 그리고 또 어렵지 않게 네, 또 네. 뭐 실제 진성 유치권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 사전에 네. 합의를 해요. 유치권자를 만나서 네네네. 합의를 보고 입찰을 해요. 그것이 이제 우리 네. 그 예를 들면 안양에 있는 뭐 세양 청마루나 이제 사전에 유치권자와 합의해서 네. 얼마 돈을 주기로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의를 보고 들어가죠. 그럼 그 합의는 내가 낙찰 받으면 얼마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치권 비용을 얼마죠? 왜냐하면 거의 이제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유치권은 불가분성이라는 게 있어서 네네. 내가 전 유치권 금액을 받기 전에는 다 못 비켜줘. 그쵸, 그쵸. 있거든요. 예. 그럼 내가 낙찰받고 난 요구만 요 내 해당 호실만 너 주면 되지 않냐 이랬을 때 분쟁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사전에 내 이 호실 받았을 때 얼만큼만 주고 유치권 풀어주기를 한다 합의를 받고 진행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는 이제 몇 명이 입찰했나요? 이 물건에? 여기 뭐 여러 개가 있었지만 여기에서 네. 지금 잉찰 인원이 11명이었죠? 오, 11명 중에 1등을 네. 하신 거군요. 11명이었죠, 네. 11명. 그럼 작가님께서는 이 가격을 어쨌거나 이제 써서 낙찰 받으신 거잖아요. 네. 낙찰 가격은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이 낙찰 가격은 네. 일단은 시세를 보고요. 근데 건물 빌딩 같은 경우는 시세가 딱히 없어요. 근데 요즘은 데이터가 좀 어떤 사이트가 그쵸, 있어서 그쵸, 예. 그게 있었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일반 이제 대부분 보면 그 땅값 예. 기준으로 보고 네. 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 수익률로 보거든요. 여기에다 개별 호시별로 임대가 네. 얼마고 네. 총 임대가가 얼마 나온다. 네. 그러면 네. 수익률이 몇 프로면 네. 금액은 이 정도 나오겠다. 네. 그러면 그 최소 그 당시 10%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네. 싼 거다. 네네네. 10% 이상이면 수익률이 따져봤을 때. 네네. 그랬을 때 이제 전액 가격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거고. 왜냐면 차라리 이때 단독으로 받았으면. 그쵸. 훨씬 편했을 텐데. 에이. 지금 봤을 땐, 야, 이거 사람 무지 많이 오겠다. 네. 받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야. 그래도 수익률 10%가 이상이 나옵니다. 아 그래도 네. 뭐 그렇게 많이 높게 쓰지 않으셨는데요. 네. 그 한 번 유찰된 가격에 비해서는. 그럼 여기 이제 18억이잖아요. 네. 18억에 유치권 비용이 더해져서 실질적으로 낙찰받은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럼? 유치권은 사실 네. 그 해결이 돼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이건 주장을 했지만은 허위 네. 유치권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치권이 인정이 될 것 같으면 그 비용을 고려해서 입찰을 해요. 네네. 줄 거를 내가. 네네. 아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쨌거나 내가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낙찰 받고 나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이거? 그것들은 이제 또 해결하게 되면 네.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유치권자들은 자기 할 주장을 다 하지만 그쵸. 사실 아니라는 것들을 입증을 하고 네. 형사적인 문제를 좀 대두하게 되면 거의 다 꼬리를 내리고요. 네.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이제 다음 사례는 이제 경매 취하후 매수한 거. 아까 좀 말씀하신 네, 사례가 네, 비슷한 네, 건가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꼭 경매만 말고도 매매를 보라고 했지만 네. 이것도 경매와 매매와 이제 혼합된 얘기인데요. 일단 경매로 나오면 사람들이 좋은 물건들을 많이들 입찰을 해요. 네. 그래서 좋은 물건들은 내가 이거를 취하해서 매매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건 중에 하나가 네. 이거였는데 이 물건은 일단은 취하가 가능해야 됩니다. 매매 금액 이하의 빚이 있어야 돼요. 총 채권액이. 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 21억에 매수를 하면서 네. 그 총 채권액이 미치었고 등기 채권액은 뭐 이렇게 높지만 실 채권액은 미치었기 때문에 네네. 이 금액을 매수를 했고 네. 여기에서 실제로 이제 임대를 하고 우리 땅을 했어요. 땅 사업을 했고 네. 그리고 나서 매각을 해서 30억에 매각을 해서 9억의 차익을 본 사례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근저당을 보면은 국민은행에서 13억을 걸었고 그다음에 수지점에서 6억 5천. 네. 그다음에 신한캐피탈에 3억 9천을 걸었잖아요. 네. 그럼 작가님 말씀은 이건 이제 채권 최고액인 거고 보통 120% 130% 설정하니까 실 채권액은 적죠.
그럼 이제 이거를 만약에 더 확인을 하고 싶다면 은행에서 한번 알려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은행에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안 알려주고요. 네. 소유자가 잘 알고 있죠. 소유자가. 아, 만나서. 그럼요. 소유자를 아. 만나서 협의가 돼야 매매가 진행이 되는 네. 거니까 아. 소유자가 다 갖고 있죠. 그럼 이제 선수인 임차인 좀 낙찰 사례도 있었을까요? 예, 선수인 임차인 사례는 이제 상가 물건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그 우리 안양역에 이 오피스텔이 있는데 네. 거기 네. 1층 상가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보시면 권리관계 보면 우리가 사업자 등록인데요. 네. 주택은 전입일자로 돼 있고 네네. 상가는 사업자 등록일인데 이건 말소 기준 권리라 그래서 이제 근저당권자 네. 안양북부 새마을금고가 2006년 9월 22일 네. 얘보다 앞서서 네.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앞서 있으면 보증금을 못 받으면 인수를 합니다. 그쵸. 근데 여기는 배당 요구도 안 돼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배당을 안 했으면 안 해줄 것이고 네. 100% 5천만 원을 떠안게 될 텐데 근데 이 임대차 관계가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뭐 주변 이제 한번 탐문을 들어보니까 뭐 소유자하고의 뭐 부부관계다. 어. 그리고 또 뭐 네. 저기 어디 가서 좀 학교에 가 있다. 네, 네. 뭐 하고 네. 또 얘기하면 좀 회피를 하고 꼬리를 내리게 되죠. 이거 가장 임차인이라면 형사처벌 받으시는 거 아시냐. 처음에는 뭐 자기 주장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바른 소리 하게 되면요. 네. 법 앞에는 평등합니다. 합의가 돼서. 아 근데 그 가장 임차인이 임차인처럼 보인다는 거잖아요. 임차인 아닌데 네.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 이제 납치를 받아서 아, 쟤네들이 진짜 부부인 것 같은데 뭐 아니라고 하네. 근데 이거 이 마음만 있다고 해서 야 너네 가장 임차인이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주장을 하곤 하는데 네. 그 은행 같은 경우에 낸 새로 서류들이 있어요. 은행에 대출 받을 때 네. 그럼 거기에서 부부관계 서류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확 약서라 각서다 이런 것들을 보통 받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뭐 사후에 이혼을 했더라도 네. 그럼 그거 그 당시에 대출해줄 때 그거 다 받은 서류가 있는데 그걸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건 안 맞지 않냐. 그럼 그 은행에서 그런 서류들을 저한테 주나요 이게? 아 사후에 네. 협조를 구하면 알려는 줍니다. 네, 연락은 가능하다. 네, 네. 뭐 그 은행 담당자의 책임을 최대한 회피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알려는 주는데 네. 뭐 필요하면 소송 갔을 때는 뭐 문서 제출 명령 해서 가져올 수는 있겠죠. 네네. 결국은 승리는 하겠지만. 아 진실은 승리한다. 네. 힘들 수는 있겠지만 진실은 네. 승리하게 되어 있다. 네. 그 이제 제가 물건을 쭉 보다 보면은 이거 좀 무서운 물건이 뭐냐면은 누가 낙찰 받았는데 돈을 안 냈어요. 그 돈을 안 내서 이제 다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거예요? 잔금 미납 사유죠. 네. 잔금 미납 사유. 네. 잔금 미납했다는 거는 뭐 잔금을 내는 것보다 안 내는 게 이익이 크니까. 그렇죠. 예. 뭐 잔금을 안 내면 보증금을 몰수당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네.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거는 뭐 크면 뭐 억이 될 수도 있고. 네, 네. 그거죠. 낙찰을 받았는데 네. 내가 대출을 받아서 내기는데 대출이 안 나온다거나 입찰하기 전에 보지 못한 권리관계를 발견한 거죠. 권리분석상에 하자가 있다거나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권리분석을 잘못해서 네. 또 하나는 이제 네. 대출이 안 나와서 또 하나도 있겠네요. 다른 얘기인데 네. 경매를 이제 좀 이렇게 지연시키려고 일부러요? 네, 일부러 지연시키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입찰가를 네. 예를 들어서 한 뭐 내가 3억에 쓰려고 그랬는데 네. 30억에 씁니다. 그러면 30억에 쓰면 아 얘는 공을 더 붙여서 잘못 썼구나 이렇게 그쵸. 판단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얘는 알면서 쓴 겁니다. 알면서 썼다는 거는 이걸 잔금을 못 냅니다. 안 내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안 내게 되면 그 보증금은 이제 몰수가 되고 네. 다시 경매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한 최소한 두 달은 또 걸립니다. 그쵸. 그러면 그 사이에 소유자가 취하를 합니다. 취하를 하게 되면 입찰 보증금은 돌려줍니다. 아 그래요? 네. 취하를 하게 되면 돌려줍니다. 아 그럼 이제 뭐 협의 네. 중이거나 이럴 네. 때 네. 시간 더 필요할 때 그냥 네. 써놓고 네. 일단은 협의를 네. 더 할 시간 네. 버는 거군요. 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는 이제 권리 분석은 이제 뭐 다 나온 데이터를 갖고 하는 거니까 다시 나온 물건 봤을 때 권리 분석에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은 대부분은 이제 거의 자금 조달적인 부분이 가장 큰 거고 그렇죠. 이제 뭐 극히 일부 아까 말씀하신 네.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천차만별이긴 한데 뭐 내가 뭐 예를 들어 종잣돈이 5천만 원 있다. 이걸로 10억을 만들고 싶다. 그럼 그냥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 정석적인 방법을 했으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10억을 한다. 네. 뭐, 5천만 원을 시작해서 네. 10억 자산가가 되고 싶다. 기간은 네.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좀 많이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샀는데 잘 네. 받쳐주면 이게 쭉 갈 수 있을 텐데 그쵸, 그쵸. 우리는 부동산을 싸게 사서 고가에 파는 거거든요. 차익을 보는 거 올라줘야 되는데 네. 그 시기가 잘 맞아줘야 되지 않겠냐. 동남풍이 불어야 된다. 네. 그것도 이제 분양도 네. 마찬가지고, 제가 얘기했지만, 경매 시간에 경매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그 문재인 정부 때 분양 시장이 얼마나 호황이었고 그 경매로보다 훨씬 돈이 됐잖아요. 청약 열풍이었잖아요. 예. 아니 지금 말 그대로 5천 해놓고 5억 벌었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랬죠. 경매로는 사실 힘든 일을 그쵸, 쉽게 그쵸. 쉽게 이렇게 했단 예, 말이에요. 맞아요. 경매로도 뭐 가능한 일인데 싸게 사서 네. 올라주는 물건 대출 받아서 해주면 네. 그러니까 약간 시장의 네, 분위기가 네, 이렇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 지금 이제 경매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내가 좀 이제 시장 분위기가 안 좋고 하니까 좀 이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기회를 좀 잡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책도 보실 것 같은데 지금 혹시 작가님께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물건이나 뭐 지역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좀 많은 분들이 하시는 물건들이 주로 이제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네. 뭐 환가성이 좋고 그렇죠. 많이들 선호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것들도 주로 하시는 것들이 수도권, 수도권에 또 역세권, 그다음에 큰 평형 말고 소형 평형들 네. 이런 것들은 항상 돈이 됩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과열되니까 과열된다는 건 입찰들이 많이 오니까 네.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낙찰받기가 좀 어려워서 네. 그거보다 좀 덜한 물건들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요. 수익형 상가, 수익형 상가를 좀 보는데 수익형 상가는 금리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메리트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오히려 이게 기회거든요. 우리가 뭐 금리가 한 5% 6%대 나오면 네. 그 수익형 상가 그 이상 받아야지 네. 메리트가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떨어진 물건을 선호하고요. 그쵸. 그다음에 수익률을 봐서 네. 그다음에 좀 덜합니다 입찰이. 네. 네. 그러면 그런 물건들을 똘똘한 물건을 또 하나 사놓으면 나중에 금리라는 건 우리 영원하지가 않거든. 금리가 떨어졌거나 네. 또 경기가 좋아지면 네. 다시 임대를 또 올릴 수 있는 거고 수익률은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안정적인 거. 네. 그리고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신도시 쪽. 신도시라 하면 뭐 백옷, 그다음에 뭐 이제 그 하남, 네네. 뭐 검단, 네네. 영종도 네네.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쪽에 보면은 이제 그 상가들이 나오는데 저는 상가를 할 때 네. 분양은 하진 않습니다. 분양상가는 지인들한테도 사지 말라 그래요. 네네. 항상 분양상가는요 최고점에서 시작을 네. 하기 때문에 네. 가격이 항상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도시에서 상가들이 들어오고 나서 그 가격이 정상화 되려면 가격이 정상화 된다는 건 임차인들이 들어오고 네네. 장사를 제대로 해서 이제 운영이 됐을 때 들고 나가면서 시세 형성이 돼 있거든요, 임대료가. 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매매 가격은 얼마다라는 네. 시세가 형성됩니다. 그게 수년 걸려요. 네. 그럼 경매 나온 것들 보면 거의 다 그 수년 지나서 나옵니다. 그쵸, 네. 그러면 그 물건들은 거의 시세가 잡힌 물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싸게 받거든요, 또. 네, 네. 그럼 받아놓으면 그런 것들은 일반 매매 그때 분양받는 게 아니고 경매를 그때 사시는 것들이 정말 알짜 매물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신도시 상가가 사실 뭐 가보면 지금 공실이 막 넘쳐나고 네. 막 임차인도 뭐 못 맞추고 막 되게 폐허라고 해야 되나 진짜 막 뭐 두 상가가 막 다 공실이고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종류들도 많이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무 많은 것들은 그 기피하시고 전면이냐 후면이냐 네네. 그리고 유동인구가 이쪽으로 좀 어느 쪽으로 좀 흐르느냐 네네. 이런 부분 잘 네. 보셔서 그런 네. 상가들을 좀 하시면 돼요. 그럼 뭐 물론 지역마다 그러고 이제 물건마다 다 케바케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만약 그런 상가들 진짜 뭐 좋은 상가들을 잘 골라낸다면은 분양가 대비 얼마나 싸게 살 수 있어요 경매로? 제가 봤을 때는 분양가 대비 한 60%? 와 거의 반값이네요 그럼. 실제로 좀 근래 그렇게는 낙찰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야 그럼 진짜 반값에 그냥 사는 거네요. 분양가가 거네, 많이 거품이 꼈죠.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경매 공부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요 여러 가지 경험담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동기부여도 하시고 본인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나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네. 내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초 공부를 처음에 튼튼히 하십시오. 네. 기초 공부를 튼튼히 하시고요. 내가 뭘 해야겠다는 그 실현 가능한 꿈을 가지십시오. 내가 어떤 물건으로 내가 얼마 기간 동안에 수익을 내겠다는 이런 구체적으로 또 세우십시오. 그 꿈을 계속 가지시면요. 그 꿈을 위해서 계속 물건을 찾고 또 현장을 가고 하다 보면 낙찰을 받고 네. 수익을 얻게 됩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작가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좀 만날 수 있는 채널이나 뭐 만날 수 있는 뭐 강의나 이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만날 수 있는 거는요. 제가 이제 평촌에 있기 때문에 뭐 찾아오셔도 되고 전화를 주셔도 되고 네네네. 아니면 제가 이제 유튜브를 또 하나 좀 하고 있는데 네네.
뭐 구독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많지는 않은데 거기 네. 통해서 뭐 네.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 네. 연락처를 네. 드리면 네. 연락처를 보시고 전화 주셔도 언제든지 이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유튜브 채널명은 채널명 네. 부동산 경매 길라잡이. 부동산 경매 길라잡이 네. 이제 거기 이제 통하면은 거기 연락처도 네. 써 있는 거죠? 없으면 네. 거기다 이제 그 댓글을 남겨두시면 네네. 연락처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초보자도 고수되는 부동산 경매의 저자 박노선 작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